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돼지 한돈 뒷다리살을 이용해서 만든 맛있는 밥을 지어보겠습니다. 재료는요, 집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일단 선별해서 모아봤는데요. 몇 가지 팁만 지키시면 아주 간단하게 맛있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저지방 부위가 비인기 부위잖아요. 마트에 가시게 되면 삼겹살이나 목살을 먼저 집어 드시는데요. 오늘 이 요리 배우시고 나시면요, 뒷다리살을 가장 먼저 집어 드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우선 재료를 소개해 드리면요, 기본 다시 국물이 들어가는데 이 갓서브시는요, 물을 우리실 때 뜨거운 물에 우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한번 펄펄 끓는 물을 식히셔 갖고 손을 담갔을 때 미지근한 정도까지 식히신 다음에 이 가쓰부시를 넣고 우리셔야지만 이 비린 맛이라든가 떫은 맛이 없고 아주 깔끔한 다시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한두 시간 정도 담가 두셨다가 체에다 걸러서 아래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윗물만 따르셔 갖고요. 그걸 이용해서 다시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요 뒷다리살은 일단은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밥요리라든가 기름기가 없는 그 요리를 할때 굉장히 좋은 부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얇게 썰어진 거를 곱게 채를 썰어서 그냥 간단하게 소금 후추라든가 생강 정도 간을 하셔 갖고요.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랑 같이 해 먹을 그 재료는 톳인데요. 이거 저는 지금 그 건조톳을 불려갖고 사용했는데 이게 구하기 힘드시면요, 마트에 가셔서 그냥 일반 젖은 톳을 이용하셔서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표고버섯이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랑 표고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궁합이잖아요. 그래서 표고도 썼는데 그냥 생표고보다는 이렇게 밥을 지으실 때는 마른 표고를 불려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밥맛도 좋거든요. 그리고 당근은 채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계란 지단도 이렇게 채를 써시거나 아니면 모양찍기로 찍어서 위에 고명으로 얹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 여기 유부가 있는데 유부는 끓는 물에 한번 데치셔갖고 물기를 꼭 짜셔서 이렇게 채 썰어서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쪽파가 있어요. 파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돼지고기는 일단 볶아서 드실 때 이렇게 파를 먼저 향을 내시면은 고기의 누린내도 많이 없어지고요. 파 향이 고기에 배어서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파를 넣지 마시고요. 다된 데다가 파를 넣어갖고 파향을 이렇게 주고 색감도 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쪽파의 양을 좀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됐는데 우선 처음에, 일단 도마를 쓰실 때요. 일단 고기도 쓰셔야 되잖아요. 일단 고기는 나중에 쓰시고요. 이렇게 당근이라든가 쪽파 이런 거를 먼저 이용해서 도마를 쓰시면 중간에 씻어내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부를 제가 먼저 한번 썰어볼게요. 유부는 제가 지금 미리 이렇게 좀 썰어놨는데 유부는 뜨거운 물에 데치셔갖고 물기를 짜갖고 이렇게 모든 재료가 다 어울리게. 그러니까 일단은 주재료가 돼지고기 뒷다리살이니까 뒷다리살을 이렇게 채를 썰어줬어요.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채를 썰으시면은 음식을 만들어놨을 때 서로 어울리고요. 어느 한 재료가 튀지 않고요. 서로 융화가 돼서 굉장히 보기도 좋거든요. 그리고 당근은 제가 미리 채 써놔서 뭐손 대실 거 없고요. 그리고 요 돼지고기는 요렇게 뒷다리살은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떼어버릴 게 없어요. 요거를 채를 써시는데 기호에 따라서 약간 굵게 채 썰으셔도 되고요. 또 약간 가늘게 썰으셔도 되고, 그리고 양도 여러분 좋아하시면은 요거 좀 양을 조절하셔도 돼요. 레시피는 150g이라고 되어 있지만 200g까지 넣으셔도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럼 돼지고기는 이렇게 뒷다리살 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굵직하게 또는 가늘게 취향에 맞게 아이들한테 이게 아이들 식사로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약간 가늘게 다져주시는 게 좋고요. 그좀 나는 좀 씹는 맛이 좋다 그러실 때는 약간 굵게 다지시면 되고요. 이렇게 채를 썰으셔갖고요. 요거는 그냥 볶아주면 또그 돼지고기 특유의 또 냄새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양념을 하시는데 일단 이게 간장에 졸여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항상 고기를 재우실 때는 여기다가 간을 세게 하시면 안 되고요. 소금을 아주 약간 조금 뿌리는 둥 마는 둥 하게 살짝 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추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생강술이 있는데 이거는 생강을 가르셔 갖고요. 정종을 이렇게 버놓고 고기를 재울 때, 특히 돼지고기 재울 때 쓰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쓰시고요.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재워주시는데 일단 볶을 때 기름이 약간 들어가거든요. 이 뒷다리살은 기름기가 없는 부위라 그냥 맨 후라이팬에 볶게 되면 여기 들러붙고 또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일을 좀 첨가해 주시는데요. 팬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에 볶을 만한 오일 양을 고기에 직접 뿌리셔갖고요. 요거를 일단은 이렇게 재워주세요. 생강향이 고기 냄새를 잡아주고요. 일부러 그 냄새를 날리기 위해서 따로 뭐 정종을 넣거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고기 재워놓으시고요. 자, 일단 고기가 살짝 재워지는 동안 제가 여기 그 가다랑어 다시무를 한번 걸러볼게요. 요거 제가 지금 1시간 정도 미리 담가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국물이요. 맑게 받아졌어요. 이게 국물이 탁하게 나오면은 제대로 다시를 내지 못하신 거니까 제가 아까 가르쳐 준 팁대로요. 뜨거운 물에 넣지 마시고요. 절대 물을 한번 펄펄 끓이신 다음에 그 물이 손이 담갔을 때 약간 손을 담글 정도 미지근한 물이 됐을 때 그때 요 가스오부실을 넣어주시면은 맑고 깨끗하고 냄새 없게 그렇게 다시물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고기도 재워놓고 다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만들어 보는데 요거를 일단 그 준비하실 때 고기를 볶기 전에 여기를 볶고 나서 이 소스를 하나씩 다 넣지 마시고요. 소스는 따로 볼에다가 이렇게 계량을 하셔갖고 여기서 이게 설탕이 들어가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설탕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간장 넣으시고요. 설탕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종하고 맛술을 제가 섞어놨어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설탕을 좀 녹이신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소스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팬이 좀 달궈지면, 팬은 일단은 국물이 들어가고 자작하고 소스를 졸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넓적한 팬보다는 약간 깊이감이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팬을 달구신 다음에 고기를 넣으시고요. 제일 먼저. 이거는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게 일단 소스에 소스를 붓고 자작하게 졸여주는 거기 때문에 고기를 뭐 예쁘게 색인하게 볶거나 이런 어려운 과정이 없어요. 그냥 쉽게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여기에 나머지 준비한 재료, 토시랑, 그리고 유부, 그다음에 표고를 넣어주시는데요. 제가 표고를 이렇게 2장 정도를 썰어서 이게 맛있다고, 이게 표고가 건포교는 좀 향이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 맛있다고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요. 그제 맛을 좀 잃으니까 표고 같은 경우에는 제 양대로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당근은 색을 내기 위해서는 따로 팬에 볶아서 위에다 고명으로 쓰셔도 되고요. 이게 거의 다 졸여졌을 때 당근은 마지막에 넣으셔갖고 간이 좀 배게, 색이 좀 살아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른 식재료 중에서도 당근 같은 경우에는 그 유지방하고 만나면은 소화력도 좋아지고요. 그 영양 성분이 최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느 정도 이제 좀 국까지면은 가스 국물을 제가 한 컵을 불게요. 한컵 정도를 부셔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게 어느 정도 다 졸여지면은 이 졸여진 거에 따뜻하게 지은 밥에다가 이 졸여진 걸 넣고 한번 섞어갖고 이 쪽파하고 계란 지단하고 당근 볶아놓은 걸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요거를, 그러니까 손님 치르실 때는 유부나 이런 데 싸셔갖고요. 그 유부 초밥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담으시면 초대 요리들도 근사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손대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처음에는 약간 센 불에서 끓여주시고요. 이게 끝까지 센 불로 끓이면 간장이 갑자기 쫄아갖고 굉장히 많이 짜져요. 그러니까 한번 끓기 시작해서 이 안에 지금 정종이 넣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냄새가 날아가고 잡냄새들이 다 날아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불을 좀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자작하게 해서 바글바글 졸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같이 비벼먹는 밥인데 보통 집에서 그냥 하시는 일반 밥을 넣으셔도 되고요. 밥 지으실 때 저는 지금 정종하고 소금을 약간 넣었어요. 정종을 이렇게 넣으면 쌀알이 서로 이제 붙지 않고 탱글탱글 해갖고 이렇게 볶음밥이나 이런 비빔밥 종류 하실 때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졸여지는 동안에 자, 계란은 일단 지단 부치실 때 알끈을 끊어주기 위해서 약간의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요. 젓가락으로 저어주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쳐올리면 거품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젓가락을 바닥에다 대고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계란에 거품이 생기지가 않고 쉽게 알끈을 끊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태로 지단을 붙이시면은 지단이 좀 곱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더 나는 좀 곱게 지단을 붙이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렇게 체에다가 한번 요거를 이렇게 받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내려주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고운 지단을 붙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젓가락으로 지셔도 되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 다른 볼일 보시면요. 저절로 내려와요. 이게 성질 급하신 분들은 막 지시는데 이게 저는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조금 짓고 있는데 이걸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요. 이게 저절로 계란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좀 부드럽게 지단을 붙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체에 내려놓은 계란은요. 지단을 붙이시는데 일단 팬을 너무 뜨겁게 달구시면 안 돼요. 팬을 아주 그 계란은 익는 온도가 60도에서 70도 정도면 익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팬이 뜨거우면 여기서 부풀어버려요. 지단이 예쁘게 붙여지지 않으니까 약간 팬을 이렇게 저온에서 달구신 다음에 기름을 약간 부시고요. 키친 타올로 이렇게 종이 타올로 기름이 없게 싹 닦아주신 다음에 체에 내려놓은 계란물을 여기다 부어서 살살 흔드시면은 아주 얇게 펴주신 다음에 가장자리가 살살살살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때 불을 꺼주시고요. 살짝 들어서 한번 딱 뒤집어 주시면은 요렇게 얇고 색깔 이쁘게 이렇게 지단을 붙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준 팁만 잘 숙지하시면요. 저처럼 이렇게 잘할수 있고요. 이렇게 붙인 지단을 이렇게 체를 썰어서 놓으시고요. 일단 그리고 제가 당근을 볶을 건데 당근 볶으실 때 이거를 저온에서 볶으시면 안 돼요. 당근은 약간 센 불에서 기름 두르시고요.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르시고 빠르게 해서 그리고 반드시 소금을 약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당근을 한번 볶아 볼게요. 이렇게 지금 팬이 달궈지면 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으시고요. 자, 불을 켜시고 그다음에 썰어놓은 당근을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재빨리 이렇게 팬이 뜨겁게 달궈졌을 때 당근 넣으시고요. 너무 뜨거워서 들어가기 싫은가 보네, 얘는. 안 떨어지네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당근을 재빨리 볶아주시고 요거는 날로도 먹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 익혀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기름을 먹여서 영양 흡수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조리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소금을 살짝 뿌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불을 끄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오래 볶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볶아놓은 거를 이렇게 펼쳐 놓으셔야지 색감이 그대로 살아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졸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졸이실 때 뚜껑을 덮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연 상태에서 자작자작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팁을 가르쳐 드리면, 요거는 마늘칩인데요. 요거는 제가 그 돼지고기 요리나 아니면 비빔밥이라든가 닭 요리 같은데 고명을 올리시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거 칩을 만드실 때는 일단 요즘 마늘이 싹이 나는 계절이라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아주 얇게, 요새 그 강판에 채칼에 그 채를 그 톱날을 빼버리고 나서 고기다가 얇게 밀으신 다음에 이거를 물에다가 한 4-5시간 정도 담가 놓아서 그 아랫말을 완전히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게 되면 너무 매워서 이걸 칩 상태로 먹어도 이게 매운맛만 나지 고소한 맛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시면서 한 4시간 정도 물에다 담가 놓으셨다 건져서 물기를 그 타올로다가 행주로다가 이렇게 다 닦으신 다음에 튀겨내시는데, 절대 센 불에 튀기시면 안 되고요. 아주 저온에서 튀기시는데 어느 순간 색이 나요. 이게 그러면은 살살 져주시고 하나 이렇게 건져 보시면 약간 바삭해졌을 때 그때 꺼내셔 갖고 기름기를 빼서 요렇게 두셨다가 이렇게 지금 사각사각 소리가 나거든요. 요 정도 상태로 튀겨서 완전히 식히진 다음에 요거를 냉동실에다가 그대로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 그때 넣어서 드시면 되고, 요게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아요. 남자분들이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게 자작하게 졸여지는데 절대 너무 급하게 졸이시면 국물이 굉장히 짜져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간이 짜지기 때문에 갑자기 졸이시면 안 되고 서서히 해서 국물이, 지금 약간 국물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당근은 제가 지금 이렇게 따로 볶았는데요. 당근을 만약에 볶기 귀찮으시다 그럴 때는 요 정도 국물이 남아 있을 때 요때 당근을 같이 넣어서 같이 졸여 주시면은 요 한 스텝 그 조리 과정을 줄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작하게 볶으시고요. 제가 이제 밥을 좀 퍼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쌀 2컵에 정종을 한 2스푼 정도 넣고요. 물을 1컵하고 4분의 3컵 정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동량으로 넣으시면 약간 밥이 질적하고 그러니까 약간 고슬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참기름이라든가 이런 거 넣지 마시고요. 이 우리 돼지 한돈 요 돼지 뒷다리살 요것만 넣으셔도요. 굉장히 맛있어요. 참기름으로 일부러 고소한 맛 안 내주셔도요, 요 뒷다리살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졸여줬으면은, 자, 요거를 여기, 자, 밥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양이 좀 많은 듯 싶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섞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졸여놓은 그 돼지 뒷다리살하고 톳하고 이 부재료들은 미리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다가 우리 그 주부들 이렇게 저장했다 먹는 음식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것도요 미리 만드셨다가 그 냉장고에서 한 2-3일 정도 놔주셨다가 밥 따뜻한 거 해갖고 요거 살짝만 한번 데워서 섞어주시면은 간단하게 간편하게 손님 치례하실 수 있고요. 요거 이렇게 꼭꼭 이렇게 주먹밥 같이 싸서 아이들 도시락 반찬 싸줘도 굉장히 좋아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볶아놓은 당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채 썰어놓은 지단, 계란 지단 넣어주시고요. 쪽파도 넣어주시는데 쪽파는 제가 이따 고명으로 쓸 거 약간만 남겨놓고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 앞접시 하나씩 놓고
이렇게 떠서 드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이제 한 가지 모듬으로 하는 방법은 다 아시니까 그냥 예쁘게 담아내는 방법을 하겠는데, 요거는 제가 유부를 일단 시판용 유부 졸여놓은 걸 샀어요. 이거 유부 초밥하실 때 쓰는 건데, 유부 구입하셔갖고 이렇게 속을 벌리신 다음에 여기 그 시판용은 국물이 많이 있거든요. 요거를 꼭 짜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간을 안 했어요. 밥에는 따로 간을 안 했는데 이 자체가 좀 간간하기 때문에 이걸 안 짜내면은 좀 짜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짜시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유부 속에다가 꼭꼭 눌러서 담아주세요. 이렇게. 이게 겉으로 뭐 삐져나와도 상관없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담아주시고, 또, 한 3개 정도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여기 우리 돼지 한돈 요 뒷다리살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고기인지, 유부인지, 유부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졸여놓으면은 냄새도 없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닫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아까 지금 계란 그 노른자를, 요거는 좀 다져놨어요. 요 계란 노른자 다진 거를, 위로 이렇게 살살 살살 좀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파채도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고, 위로. 그리고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이 마늘칩 있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뿌려주세요. 소복하게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모듬으로다가, 자, 비벼놓은 거니까 이렇게 모듬으로 담으셔갖고 이렇게요. 이렇게 담으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이제 뭐 남은 계란 지단을 조금 더 뿌려 올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파채도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늘칩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얹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돼지 뒷다리살로 만든 돼지고기 톱밥 완성됐는데요. 여러분들 마트 가셔서 목살이나 삼겹살 먼저 집지 마시고요. 이렇게 영양가 풍부하고 비타민 B1 많은 돼지 뒷다리살 이용해서 맛있는 톱밥 한번 만들어 보세요.